여러분, 언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적이양입니다. 묵념도 하고 이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이 극우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지가 국가 수준이 이 정도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집회를 하고 정당한 민주집회를 하는 행사장에 이런 보수단체들이 와서 방해 집회하는데 이 국가에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회를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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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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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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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야당 탄압 정치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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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인사 파탄 신원식, 유인천, 김행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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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규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강원 원내 대표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멈추라는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호소와 권유와 사실상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 매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민주당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종교계 시민사회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 옆에 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장을 치겠다고 한다면 비위에게 쳐라. 그럼 내가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비위에게 영장을 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낭떠러지에 밀어넣고 그리고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이 정권에 비정하고
잔인한 의도를 너무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맞서 싸워서 정권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정권이 아무리 한때 힘이 강하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힘을 가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싸우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원 원내대표의 규탄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회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규탄 발언하는 이 자리에 저렇게 방해하는 확성기를 대고 있는데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방조하는 거 아니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한다고. 이게 못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감사독재 정권 민생 파탄 책임져라. 책임져라. 윤석열 감사독재 정권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해임하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야당 탄압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인사 파탄 신원식 위인촌 김행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다음으로 규탄 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부당한 수사였습니다.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도 묵살당한 채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야당 파괴 분열 공작 조작 정치 공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 정권은 일찍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모아서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 민주당이 막아내자. 야당 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 민주당이 막아내자. 야당 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가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내각 총사퇴 촉구 인간 띠기 투쟁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저 피켓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 팔 사이로 쭉 여기서 서시면 되고 당 그
당직자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구호재창을 외치고 바로 인간티 있기 투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티끼 투쟁은 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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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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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야당 탄압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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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인사 파탄 신원식, 유인촌, 김행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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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의원 여러분 인간답게 투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면 당직자분들께서 피켓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한팔 간격으로 쭉 피켓을 들고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저 국방부 뒤에 있는 대통령실 그쪽을 바라보고 피켓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켓 좀 들어주세요, 피켓! 총무국 피켓! 뒤쪽에 있는 폴리스 라인 기준으로 서주시면 되거든요. 기준에 서 계시면은 저희가 피켓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잠깐 뒤쪽으로 있다 선수입니다.